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김천 토지 중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2차선 도로와 접한 토지로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위치는 간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토지로 간문면에서는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지 면적도 적당한 사이즈라 도심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시거나 텃밭이 작은 주택을 건축하셔도 좋은 입지로 보여집니다. 인근으로는 간문중학교와 간문농협 등이 위치해 있으며 교통은 구미 도심까지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상 촬영 영상 확인하시죠. 오늘은 간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토지 중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은 현재 284평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가 오늘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 쪽이 이쪽이 남향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햇빛은 하루 종일 잘 들어오는 그런 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근으로는 간문 농협 그리고 간문 중학교도 함께 배치가 되어 있고 뭐 농협과 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 간문 우체국도 있고 그 중심과 크게 멀지 않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차량 한 25분 봉곡동 기준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심에서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선에 접해 있고 활용도는 괜찮은 토지라 보여지고 그리고 건축도 건축 행위도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의 매매가는 8,000만원으로 계획관리지역과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의 현황을 본다면 적정 금액의 매매가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큰 조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정의 여지는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항공 영상 확인하시죠. 감사합니다.